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전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념하시는 것은? 예, 지금 그 부천에 계신 그 고유 작가분 10인을 모시고 성북전에는 처음 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연을 좀 더 부천에서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해 봤는데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설명 좀. 네, 이거는 저기 미나 중에 까치 호랑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다 오칠로 해서 염료를 섞어서 오칠로 그 채색을 한 작업입니다. 이제 바탕에는 그 수, 목숨 숫자와 복복자를 그 문양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전통 문양입니다. 저기 수복 전통 문양. 그걸 바탕에 깔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화도로 일상 많이 이제 접하고 있지만은 이건 이제 오칠로만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그 그림은 현대 그 느낌이 나지만 이것도 역시 오칠로. 작가분은 지금? 지금 작가분은 그 염료를 구하러 일본을 갔고요. 거기에 그 오칠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또 그 배치마킹하러 갔습니다. 이번 토요일로 오게 됩니다. 아, 이분은 이제 전통곡에 매듭하시는 전유준 선생님 작품이에요. 이분은 그 전통 이수도 그 저기 매듭의 전통 이수자거든요. 전통 매듭 이수자. 요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요거 저 요거는 이제 그 염색이에요. 염색. 아. 예. 쪽물들, 쪽 염색. 이걸 이제 쪽 염색에다가 이제 뭐 포도 그림을 전사를 한 거예요. 이건 감물들인 거예요. 감물. 수도 많이 들지 말던데. 감물 염색을 해서 전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건 전통 소떼인데 이거는 이제 좀 현대화된 작품이고요. 이게 선생님 작품 아니에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그 소떼 작가 김숙경 작가 작품인데 오칠을 한 겁니다. 유일하게 오칠 작업 소떼 오칠 작업은 처음 시도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금속공예 작가인데 주로 저기 주얼리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인서동에 그 저기 공방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다음은 이제 우리 선생님의 소개를. 선생님도 알았어. 네. 나무를 주제로 했고요. 유리는 입으로 불어서 만든 유리예요. 마우스 브로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산 유리를 써서 붙이는 강도가 투명성이 좋고 그래서 앤티크한 느낌이 듭니다. 그 작품이고요. 이것도 유리인가요? 네, 다 유리예요. 근데 그 연결 부위는 납? 예, 네, 납으로 납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맣게 코팅을 해서 납이 좀 성분이 인체에 안 좋은 거를 좀 막기 위해서도 코팅을 하고 부식도 방지를 하고 이것도 네네. 같은. 네, 이것도 이제 스탠드 글라스인데, 이거는 이제 카파오일이라는 기법으로 쓴 건데, 네, 빛을 받으면은 창문 같은 데다 이렇게 매달은 거거든요. 큰 거용으로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제 공예 소품인데, 가마에 녹여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액자나 뭐, 그릇, 접시, 컵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있어요. 액세서리도 만들 수가 있고. 이거 이제 스탠드 글라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무를, 통나무를 안에를 다 파내고, 거기다가 이제 유리를 접목해 봤어요.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유리인가요? 네, 다 수입 유리예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수입 유리를 써서, 네. 우리 선생님, 이 작품은 많이 했으니까, 요 작품. 예, 예. 네, 우리 서각 작품입니다. 예. 네, 작가분은 김희복인데, 현재 그 서예술마당에서 지금 강사, 서각 강사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거 지나고요? 이거 역시 기복 선생님 작가, 작가 기복 선생님 거고. 네. 여섯 가지 즐거움이 뭔가를 찾는다 해갖고 작품을 썼습니다. 이거는 저기 목계 지덕이라고 그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이거는 일신. 이제 이거는 짜투리 나무를 그 짜투리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작업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너무 아까워서, 이번에 이제 또 글자를 새겨봤습니다. 김명희신데 이번에 그 인두화예요. 아, 네. 인두화. 네, 가죽에다가 인두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채소로 봅니다. 네. 아, 그 실사에 가깝습니다. 그림. 바탕이 가죽이네요. 예, 가죽. 보통 나무에 많이 하는. 예. 지금 주로 이제 가죽에다가 하는 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부천에 계십니까? 예, 부천에서 활동하는데 지금 인천에서도 작업을 하고. 예. 인조하고 그 인조하면서 이렇게 명암이 표현할 수 있고 이것도 나무에다 채색을 입힌 거죠. 저 옆에 거는 채색을 안 한 거고 오늘 이제 채색을 한 거죠. 이 작품은 이제 캘리그라피 작품인데요. 그 이 작가분이 조근현 씨인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이 마른 꽃, 말린 꽃을 그 캘리한 작품에 항상 그 장식이네, 드라이브로.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울남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 그 구워진 도자기 위에 냅킨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 전사식으로 해서 입힌 작품입니다. 세라믹 냅킨 아트라고 칠합니다. 이건 김숙경 작가 솥대 예, 이건 이제 김정은 작가의 7화, 저 7화인 작가거든요. 57. 예, 57화. 57 작품이에요. 57인데 채색이네. 예. 그, 이 선생님은 그 채색 위주입니다. 김숙경 선생이죠.
전희선 선생님 작품이에요. 풍경.